me mm -hmm. mm -hmm. 잘 비교해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홍교수의 시사특강 주제는 인문학에서 본 오징어게임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전세계적으로 신드롬을 형성하고 있는 오징어게임 그 영화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오징어게임의 포스터와 2000 19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어스의 포스터를 여러분 앞에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아, 배경음악인 OST 음악을 또 비교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 음악에 있어서 어떤 유사성이 여러분 느껴지고 있죠. 아, 의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영화도 100% 창의적인 주제와 내용과 모든 상황설정, 배경음악 그 모든 것들 안에 100% 독창적이고 창의성을 나타내기는 참 어렵죠 포스터에 우연적인 하나의 유사성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다음에 배경음악의 우연적인 우스, 유사성을 또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한 번의 우연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우연성은 그 안에 어떤 필연성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죠. 지금 일본과 중국에서는 어떤 오히려 컴플렉스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들 문화를 표절했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러한 주관적인 관점을 떠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오징어 게임의 그 배경 음악과 그런 등장인물들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상은 미국 영화 어스와 아주 기밀한 유사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시간 우리가 비교할 것은 그러한 영화 내의 내용이 아니라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사적인 특징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적인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시대 정신과 인간 정신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게 영화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그리고 어스라고 하는 미국 영화 속에 미국의 시대 정신과 한국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그래도 투영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이 문학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양극화죠. 오징어 게임에서는 경제적 양극화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기생충에서 그렸던 것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어스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는 인종적 양극화예요. 흑인과 백인 사이의 양극화. 그런데 이게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양극화는 또 다른 양극화와 연결돼 있죠. 말하자면. 자본이 양국화되면요. 자본이 힘을 형성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경제 영역 안에서만 양국화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양국화로 또 나타나죠. 돈이 있는 곳에 힘이 있으면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권력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또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요. 그 요즘에 돈이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한쪽에서 나타나는 양국화는 다른 양국화를 발생시키고 또 확산시킨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스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나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나 양극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완전히 평등하고 똑같은 사회는 존재하지 않죠. 모든 인간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 획일화될 수가 없거든요.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상에 있어서도 자신의 사고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양극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는 것이 문제죠. 공정성이 깨진 양극화, 공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양극화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공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양극화가 나왔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능력의 차이고 자신의 성과의 차이죠. 그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많은 건 당연한데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걸 양극화라고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고 있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양극화의 문제는 그 원인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하는 거죠. 불공정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이 양극화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인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양극화는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의 전고, 전개 과정 속에서 공정성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스토리에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조금 그 아름다움을 좀 손상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영화는 아주 단순해요.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게임을 소재로 해서 만드는데, 그냥 게임 자체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재미있고, 우리에게는 친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게임에서 탈락했다고 하는 것과 죽음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극명한 대조예요. 단순하게 게임에서 지고, 이기고, 탈락하고 승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패자는 패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 그 단순한 게임과 스토리의 어떤 긴박성과 아주 절박성과 흥미와 긴장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크게 흥행에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그 영화를 인문학적으로 조명한다고 할때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극화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공정성의 문제인데 어떤 공정성의 문제냐 하면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냐 하면 정보권이죠. 정보권. 정보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권리예요. 왜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익명적인 시대고 개방적인 시대예요. 과거에는 내가 갈수 있는 곳이 있고 갈수 없는 곳이 있어요. 나한테 개방된 것이 있고 닫혀져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때문에 그러죠. 이 사이버 문화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열려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숨어져 있어요. 익명성을 가지고 있죠. 익명성과 개방성,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정보권이 보장돼야 돼요. 정보에 대해서 공정하게 권리가 나눠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게임의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 같아요. 정보가 서로들 공유되고 있죠. 서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게임의 참가자들과 게임 주체자 사이에는요, 공정성이 깨지는 거예요. 한쪽은 다 얼굴이 가려워져 있어요. 한쪽은 아주 정난하게 파헤쳐져 있죠. 이미 게임에 참가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아무 개고, 빚이 얼마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가 다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정반대로 참가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알면 안 되죠. 알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보에 대한 공정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게임을 해도 이 게임에서 지게 될 경우에 생명을 잃는다. 그러한 정보가 고지되지 않았어요. 이미 공정성이 깨지는 거죠. 이 게임은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섣불리 어렸을 때 놀던 아주 재밌는 게임인 줄 알고 장난치던 사람들이 그냥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에 대한 공정성이 보장돼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그 대장동 사건도 뭡니까? 그 정보가 어떤 특... 정인에게만 공개돼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정보에 대해서 노출돼 있지 않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불공정하게 사용되니까 정보에 있어서 완전히 양극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정보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정보를 통해서 자본을 획득하는 사람과 자본을 빼앗기는 사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 속에 이 정보권의 문제가 담겨 있어요. 정보권은 둘로 나눠지죠.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죠.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으면 나의 정보가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내가 갖는 거예요. 남이 나에 대해서 나의 허락 없이 알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할 때. 이두 권리가 보장돼야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돼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 근원 속에 보면 정보권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락도 받지 않고 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감춰져 있죠. 그리고 그쪽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누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정보의 불공정성이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거기서부터 모든 양곡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 부각시키는 것이 양극화 현상인데 마지막 문제의 결론만을 부각시키고 있고 문제의 원인까지 부각시켜 줬으면 더그 내용이 탄탄한 구성을 통해서 전개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볼때 인문학적 관점에서 오징어 게임을 분석해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양극화의 문제의 근원 속에는 공정성이 깨지고 있고 그 공정성 가운데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이 사이버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 익명성 속에서 나타나는 알 권리와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이 영화 속에 깊이 내재 있다고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보의 권리가 보장돼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어요.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고 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할 권리가 있어요. 이두 권리가 보장될 때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